네, 제주에서 처음 열리고 있는 글로벌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는 동계훈련을 겸한 시합뿐 아니라 참가자들 간 우정을 쌓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소년들이 오랜만에 훈련에서 벗어나 게임을 하고 함께 아시아컵 축구대회를 관전했는데요. 색다른 전지훈련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자의 진행에 맞춰 청소년들이 빙 둘러쌌던 커다란 천을 순식간에 올렸다 내려놓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장 높은 탑을 쌓은 팀에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최고의 대포알 슛을 가리는 캐논 슈터 경연에선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결과 상관없이 친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분위기 반전을 꾀합니다. 그라운드엔 스토브리그에 참여하는 국내외 유소년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계훈련과 경기 중압감에서 벗어나 또래 친구들과 게임을 함께 즐기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친구들이랑 아무래도 시합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친해지고 외국말도 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카타르에서 진행된 아시안컵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더 rất vui và rất rất có ích. 아시아 유소년 축구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제주에서 처음 열리고 있는 스토브리그 기간에는 이처럼 교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광,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계훈련을 통해 기량을 점검하던 종전 스토브리그와 달리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며 전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전지훈련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